지금 추자도 가서 해풍을 너무 많이 맞아서 여기 다 바닷물이 이렇게 얼룩이 져 있거든요. 그래서 떠나기 전에 세차를 하러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거의 38도예요. 폭염에 세차하기. 체험 2주살이. 오늘 날씨 너무 좋고요. 와, 그림이다, 그림. 창 밖에. 아니, 어떻게 장막까지. 저 멀리 한라산 진짜. 억울해 죽겠네. 가라. 억울함만 남은 제주살이. 내년에 다시 도전합니다. 야, 근데 잡초가 그 사이 또 자랐어. 와, 너무 예쁘다. 우리 집 원래 이렇게 예뻤었나? 맑을 때 보니까 역시 예쁘다. 자, 이 집도 끝입니다. 한 달간 잘 있었어요. 어우, 짐 봐라, 뒤에. 가쇼. 아, 마스크팩 미쳤냐고. 야, 앞에 사람 놀래. 처음에 왔을 때보다 더 깨끗하게 원래 있던 그대로 하고 갑니다. 아, 한 달 동안 잘 있었다. 우선 장마도 끝났고 이제 날씨도 좋아지는데 왜 이 타이밍에 제주살이를 끝내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도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어요. 제가 영상에 중간중간에 말했던 것처럼 작년 5월부터 집 문제 때문에 여러 군데를 막 다니다가 올해 4월 말부터 이사를 해서 지금 집이 없는 상태로 다닌 지 3개월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차에다가 짐을 실어놓고 다니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나의 보금자리,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게 좀 많이 힘들기도 하고 이제 성숙이라서 집 구하기도 정말 힘들고 또 제가 월세를 걱정하는데 오히려 제주도 사는 비용은 훨씬 비싸니까 아,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예전부터 원래 내 생활 패턴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았어요. 운동도 다시 하고 옛날 영상부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아침부터 요거트 만들어 먹고 집에서 요리도 엄청 많이 하고 그런 저의 패턴들을 다시 찾아가고 싶어서 아, 이젠 진짜 집을 구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제 좀 진짜 떠돌이 생활이 힘들더라고요. 지금 장마도 끝나고 솔직히 너무 좋죠. 이제 놀 땐데. 그래서 한 달 더 있을까 엄청 고민도 했는데 어차피 미뤄봤자 또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빨리 해버리자. 뭔가 심적으로 안정되는 곳이 있어야 나도 안정적으로 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폭염이지만 이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서울에서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어요. 나랑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젊을 때 한 번은 살아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서울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아쉽지만 진짜 아쉬워요. 못한 것도 많은 것 같고 갑자기 나 왜 그냥 맨날 놀기만 했지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날씨도 너무 안 좋기도 했고 저 나름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즐겼던 것 같습니다. 제주도 너무 좋았고 두 달 동안 꽉 채워서 있었는데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굉장히 행복했어요, 있는 동안. 아, 날씨가 왜 이렇게 좋아. 갈 때 되니까 날씨가 너무 좋다. 서울 가기 전에 놀러를 왔습니다. 내일 서울 가기 전에 아빠 퇴직도 하셨고 그래서 사촌들이랑 다 같이 놀러를 왔거든요. 근데 대박이에요. 여기가 안동의 호반 자연휴양림이라는 곳인데요. 삼촌이 예약을 했거든요. 방이 몇 개야? 방이 다섯 개가 있어요. 방마다 이렇게 주방이랑 욕실이랑 다 있고 와 두성이 hands are trembling right now right now deep blue water sea afraid of jumping in right now right now
가서 친구 집에 맡겨놨던 짐 다 찾아가지고 이제 서울로 집을 보러 가고 있고요. 나머지 큰 짐들은 고향집에 있어서 만약에 집을 구하게 되더라도 고향에 가서 다시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이게 제가 전에 집에 이사 나올 때 거의 짐들을 다 없애고 나와서 용달을 부르기도 애매하고 또 그렇다고 혼자 하자니 한 번에는 못 가고 이래서 되게 애매하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좀 더 힘들어졌어요, 이사가. 그래서 아무튼 집을 구하러 가고 있고 벌써 올해만 두 번째 도전이거든요. 제가 1월 달에 친구 집에 있으면서 집을 보러 다니다가 이상한 집을 막 봤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공인중개사분을 제대로 써서 보러 가는데 솔직히 그 전에 트라우마 때문인지 이 집을 구하는 게 이제 너무 무섭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또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서울이기 때문에 좀 엄청 큰 부담감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차 긁은 거 정말 액땜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좋은 집 구해줬으면 좋겠고 빨리 이사하고 싶어요. 진짜 내 집에서 쉬고 싶어. 내 집, 내 침대에서 쉬고 싶어요. 아무튼 오늘 집을 잘 보고 좋은 집을 구해서 또 혼자 꾸미고 이사하는 브이로그까지 찍어볼 생각입니다. 제발 운명 같은 집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오늘도 폭염의 집 보기 시작. 화이팅! 이분 밑에 가처분이나 가압류 같은 제한사항 없어요. 그리고 융자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기록사항 없음. 요거 지금 뗀 거는 8월 9일 지금 막 뗀 등기예요. 네.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곳으로 봤는데요. 원래 그런 매물이 잘 없대요. 보증보험 되는 데가. 그래서 은행 가서 확인도 했는데 집도 깨끗하고 안전하고 보험도 나온대. 근데 요즘 허그에서 이제 문제가 많으니까 다 은행 탓으로 좀 돌리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은행에서도 이 보증보험을 잘 안 해주려고 한대요. 그래서 보수적인 지점이 많아서 적극적인 대출을 해주는 곳으로 제가 알아봐야 된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매물이 깨끗하고 보증보험이 되고 대출이 나와도 은행에서 안 해주면 못 받아요. 이게 진짜 참 쉽지가 않다. 아... 일단은 진짜 지금 집을 구하는 걸 떠나서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진짜 심각해요. 일단 문제 1번. 집이 없다. 그건 뭐 다 아는 사실. 뭐가 있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다 안 나가려고 한대요. 뭐 돈이 아무튼 안 나가려고 하고 집이 없다. 시기의 문제가 아니다. 언제 와도 집이 없는 건 이제 어쩔 수가 없다. 지금 은행 두 군데에 빠꾸먹고 왔거든요. 그래서 진짜 지금 상담 자체를 안 해주려고 해. 어쩌란 말이지? 은행에서 거부를 하면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지? 세 번째, 지친다. 이쯤 되니까 왜 내가 이렇게까지 서울을 살려고 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아, 그냥 다시 대구 내려갈까? 제주도 가서 살까?